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. 오늘 주가는 일단은 반등의 흐름이다. 좋습니다. 지금 어제 이제 개파락이 나온 위치 자체가 정말 그 내려갈 수 있는 하단 끝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 시장 분위기 뭐 나쁘지 않았고 코스피가 윗꼬리 형태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양 시장 모두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1.5% 반등이 나와줬고 갭이 뭐 많이 뜨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. 전날 CPI 발표가 나오고 긍정적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미장도 올랐고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시가가 좀 떠서 시작했는데 LG는솔 시가가 좀 강하게 뜨진 못했습니다. 전날에 아무래도 그 교환사채 관련해서 오버행 이슈가 지금 LG엔솔한테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갭이 강하게 뜨지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오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또 같이 한번 봐야겠죠?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이 파란 글씨 누르시고요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G엔솔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, 단기 성향의 무료 종목들, 시장 주도주들로 매매하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리니까 어차피 지금 LG엔솔 뭐 버릴 자리도 아니고 못 버틸 자리도 아니에요. 그렇다고 빠르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약간은 중간중간 제한이 걸릴 수 있는 포지션은 맞거든요. 어쨌거나 LG화학한테 한방 맞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소화가 필요한 구간대는 맞습니다.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동안 저희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고 그러면서 반등, 좀 유의미한 반등을 같이 기다리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일단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넣어줬다라는 거예요.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합니다. 왜냐? 하단 라인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둘다안 좋은, 그러니까 부정적인 포지션을 잡아버린다? 그러면 결국 이 53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를 지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. 어차피 그 차트만 봤을 때 혹은 가격 라인을 봤을 때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, 누군가는 강하게 매수를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이 가격 이하는 우리가 약간 용납을 못한다. 얘네들도 이 위쪽에 자기들이 넣은 돈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냥 매도를 하기에는 좀 그렇죠. 어쨌든 얘네들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. 그러면 이 아래 구간으로 진입이 된다라는 건 50만 원에 대한 위협이 바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그거를 둘 중에 하나는 막아줘야겠죠.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일부 매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긴 했지만 전날에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좀 줄여줬고 지금 기관 쪽에서 주가를 거의 뭐 방어를 굉장히 잘해줬죠. 오히려 외국인 매도가 10만 주인데 기관 매수가 7만 5천 주 요걸로 양봉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. 그러니까 시간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기관 매수는 오후에 좀 강했을 확률이 있겠죠. 지금 분봉을 보면은 오전장부터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는 아마 이 뒷구간에 기관 쪽의 매수가 좀 들어와 준것 같습니다. 지금 흐름이 며칠 정도는 조금 더 이어질 필요가 있고요. 오늘 종가를 일단 54만 원 위쪽에 올려놨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좀 들어와 줬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고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한번더 나와줘야 돼요. 아직 위에 요 갭이 열려있기 때문에 55만 원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되고요. 55만 원을 터치한 이후가 다시 한번 좀 고비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. 이거를 갭을 메꾸고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잖아요. 이러면은 이 저점이 다시 한번 내려가는 급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54만 원을 지켜주고 이 갭구간을 소화를 해준 다음에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 거. 요것만 LG엔솔이 잘 마무리를 해주면은 그러면 어차피 이제 LG엔솔 실적 발표 일정도 있고 2차전지의 지금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볼 때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그 시나리오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위쪽으로 좀 반등을 계속적으로 시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 어차피 코스피의 주도권은 삼전하이닉스가 단기간에 쥐고 있거든요. 걔네들이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뭐 SDI랑 LG화학 움직임 나쁘지 않았던 것처럼 LG엔솔도 자연스럽게 양봉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맞아요. 그러니까 그 관점을 좀 기본으로 해서 LG엔솔이 지금 권에서 윗라인으로 하나하나 올려가는 거 요거를 좀 보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다만 그 하단으로 내려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한 구간이니까 그것도 뭐 아래에 지지해 줄수 있는 구간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. 없는 건 아니지만
그러면 시간이 좀 굉장히 길어지고 계속 이 구간이 저항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려면 일단은 위로 좀 빠르게 이게 그 쇼트트랙 같은 거 경기할 때도 처음에는 힘안 들이고 바로 앞에 치고 나가서 할 수가 있잖아요. 그 상태에서 계속 돌면은 안정적인 그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돌다가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힘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? 그냥 그런 관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사람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이 구간을 심리적인 어떤 저항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 55만 원을 빠르게 찍어주는 거 이게 지금 좀 필요해 보입니다. 이 정도로 딱 정리해 드리면 될것 같고요. 어차피 오늘 기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 줬으니까 얘네들이 매수를 한 2거래일, 3거래일 정도만 연속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반등은 난이도가 이렇게 높을 것 같진 않아요. 외국인이라고 계속적으로 매도로 찍어 누르진 못할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그 관점으로 딱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이거 누르시고요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, LGN 소리라고 남겨주세요.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한 주에 네다섯 개 정도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저희 종목 같이 매매하시면서 LGN 솔 반등 같이 한번 기다려보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. 네, 비 피해 다시 한번 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안전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.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